아이와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구. 여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구 전체의 지하를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대구의 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대구의 법을 따르는 대구 전체의 모습을 좀 그려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이언스픽션이 과학을 움직였던 것처럼 사회 변화도 상상을 해야 일어나지니까. 그러니까 사이언스픽션 대신 이제 소셜픽션을 써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혼자 즐길 수 있는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독립을 해도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서로 상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취업을 못해서 놓쳐도 다시 또 버스가 오듯이 기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대구. 혼자 사는 즐거움, 뭐 혼자 하는 쇼핑, 혼자 하는 술, 뭐 혼자 먹는 밥 이런 걸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조하려고 해요. 마음대로 텃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20대 친구, 30대 직장인, 40대, 50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적정 임금이 보장이 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다른 일을, 다른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구의 색깔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이상민이었습니다. 집에서 타면 급하라! 집에서 오세요! 5월 550만으로도 행복한 대구의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찾아오세요! 저같이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고민도 나누고. 대구,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상상이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고민도 있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채용이 되는 그런. 내일의 대구는 오늘보다 좀 더 느슨한 대구가 한마디로 하기 길지만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시험과 함께 다른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능력을 볼 줄 아는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오후가 있는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키스하기 좋은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서로 상생하는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3대가 같이 사는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결혼하기 좋은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나만의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대구를 꿈꾼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눈치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대구를 꿈꾼다.